게임스타의 이한영입니다. 주말 라이브 2024년 18번 이거 안 바꿨네. 19번째 주말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장우석 우리 장비대야 모시고 오늘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여기는 멀리 일산입니다. 멀리 일산. 반갑습니다. 저는 저 멀리 강남. 저희하고 둘만 해도 거리가 꽤 됩니다, 위원님. 아, 그래도 거의 우리가 약간의 마지막에 뭐 버스 타고 나면 좀 약간 걸어야 되지만, 저희가 3호선 라인에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요. 아, 3호선 라인의 끝과 끝이군요. 아, 끝은 아니지만 거의 끝까지 가야 되는데, 직전까지 와 거의 있잖아요. 끝이죠, 거의 끝. 예. 예전에 우리 또 위원님이 네. 그 대화역에 아, 대화요, 그 대화, 대화 방송 있었죠. 때문에, 대학 때문에, 열린 그죠? 사이버대학 거기 있었죠. 해서 했는데, 진짜 끝과 끝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한 그죠? 1시간 40분 갔죠. 지하철 끝까지, 끝에서 끝. 거의 대전 가는 대전 거리여갖고, 대전. 예. 대전 가는 거리였다고 좀 말씀드리고, 예. 아, 벌써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예. 벌써 7년 된 일입니까? 6년 아, 됐나? 17년 넘었은 것 같아요. 넘었습니까? 아, 어유, 8, 9년 된것 같아요, 예. 그것도. 아,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앞서 이분은 스스로 이벤트가 된 거고, 성정모 형 거는. 저희가 이벤트를 이제 다양한 뭐 증권사, 자산운용사, 키움증권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요 왼쪽에 보면 코덱스 ETF 채널 한거 있잖아요. 그거가 벌써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떨어지고 부사님도 떨어졌죠. 연락 받은 거 없죠? 아, 떨어졌습니다. 아, 안 짜증나. 됐어요. 아, 저는 웬만하면 되는데. 그래서 스타벅스 받으신 분도 있고, 이 오른쪽이 또 대박이야. 이게 성종모가 되는 거야. 이 친구의 여자친구가 이걸 받았네? 여친께서 여친. 워치 6 클래식. 야, 이거 뭐 아, 안 비싼 되더라도 뭐 건데. 30만 원 하지 않나? 이거 되죠. 이건 아마 예. 바로 팔아도, 세금을 낼 예. 겁니다. 아마 세금을. 세금 내죠. 세금 내고. 내야죠. 예. 냅니다. 하여튼, 이런 축하드립니다. 게 있기 때문에 저희 후원해주시는, 후원사들 통해서 이벤트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뭐라도 이렇게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순간도 있다. 말씀 혹시 우리 회원 중에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계실 것 여기 같은데. 회원님이세요. 여기 회원님. 회원님구나. 네, 카페에서 다른 제가 회원님들. 오늘 긁어온 거예요, 카페에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아, 다음번에는 저도 좀 돼야 되는데. 네. 바로 가죠. 아니, 저희가, 바쁩니다. 넘어갑니다. 네네. 지수의 흐름입니다. 네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5%, S&P 100이 플러스 1.6%, 나스닥이 무려 3.2%가 올라갔는데, 좀 너무 벌어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나스닥은 거의 뭐, 테크가 이를 다한 거 아닙니까? 아, 미쳤죠. 미쳤고, 네. 하여간 지수가 좀 약간의 좀안 좋, 아, 좀 기울어졌는데, 이 기울어진 지수가 언젠가 좀 나아지겠죠? 나아지겠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이번 주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금리인데, 네. 금리가 여러분들 좀 올라갔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전투 한번 찍은 걸로 실망하면 안 된다. 왜냐면 어차피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지는 금리 하향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시간이 필요한 거지 다른 게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어차피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뭐 하루 이틀 할게 말, 하루, 하루 뭐 금방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오래 하면 금리 인하까지 누릴 수 있다는 설명드리고, 최종적으로 내후년에는 3.1% 금리 보여주니까 확실히 내려가는 거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부사장님 같습니다. 잠시 전에 어젯밤에 했더라고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 잠시 전에 어제요? 8시부터 SBS 뉴스토리 한 3주 전에 녹화한 거요. 3주 지금 전에 했던 거. 나옵니까? 8시부터 시간이 벌써 30분짜리 9시인데? 해서 뭐안 보셨어요? 안 봤는데, 저? 못 아, 제가 봤습니다. 보라고 아까 메시지 했잖아. 그러니까 아, 유튜브에 제가, 뭐 좀. 유튜브는 어젯밤에 했어. 그 어저께 제가 한거 한마디인가 두 마디, 부사장님 한마디 두 마디밖에 안 났지만, 부사장 말씀이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은 예측이 가능하다, 예, 그 얘기 딱 나오더라고. 혹시 주식 이민, 뭐, 이래 예, 질문이 그건, 그거 그거였구나. 잠시 못 또, 봤습니다. 못 보여드릴게요. 봤고요. 공사가 하여튼 다망해서 못 봤습니다. 공사 다망하셨죠. 예. 보시면 될것 요거죠, 같고. 금리 요거. 그 다음에 경제가 좋다라고 그런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GDP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2%대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은 4.6, 4.2, 4.1이니까 네. 튼튼하지 않습니까? 아, 보시면 대박이죠. 되고, 물가는 약간은 안 빠지지만, 약간 다 좋기 때문에, 저희 경제에 대해서 경착륙, 리세션은 얘기가 없죠, 지금? 끝났죠? 아니야,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주제가 없죠, 뭐가, 요번에 S&P 500개 기업 중에, 요번에요, 요번 분기에, 지난주에 나온 거 통계 보니까, 29개인가밖에 기업만이 얘기를 안한 거예요. 예, 그리고 IT 기업은 하나만 얘기했어, 리세션을 언급을. 근데 이게 2022년 1분기에 그게 꺾였거든요? 그 장단기금리 역전이 시작됐거든요? 지금 2년째입니다, 2년째. 횟수로는 3년째예요. 장단기금리 역전이. 근데 그때는 거의 300 몇개 기업이
리세션을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장단기는 여전히 역전인데 왜 아직도 리세션이 안 나오는지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사실 아마 저희 네. 냉정히 보면 오늘 나온 방송 있잖아요. 나중에 네네. 보세요. 오늘 방송에 유명한 사람들 나온 사람들 있거든요. TV에 오늘 저희 나왔던 그 SBS 프로에 아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다 장단기 역전 때문에 리세션 곧 온다고 다 얘기했던 사람들이야 또. 그 사람들 TV에 나온 사람도 오는요. 아,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위원님이 그걸 판단하는 단체가 있죠. 단체가 어떤 단체야? 그 리세션을 판단하는 단체. 아, 있죠. 예, 그 비밀 예, 모임. 예, 있죠, 있죠, 예. 있죠. 그 모임에 대한 관심이 예. 컸는데 지금 뭐 그런 모임도 관심 별로 없죠. 지금 관심 없죠, 관심 없죠. 예, 아주 예. 비밀리에 모이는 모임. 그 모임이 이름도 까먹었네. 예. 갑자기 또. 예. 그때 언젠가는 예. 근데 언젠가 오겠죠. 오죠. 오늘이라도 올지 모르죠. 예, 침체는 옵니다 언젠가. 네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하지만 실적이 좋다라는 건데 네.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후년에 나오는 내후년 네. 312 보입니다. 310. 310. 예, 네. 곱하기 네. 딱 멀티플하면 네. 지수가 나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적어도 물론 이렇게 가면 또 약간의 좀 오버하는 건데 네. S&P 6,500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10인데요. 310에다가 네, 지금 이번 주까지가 한 거의 20.9배 정도 났을 것 같아요. 피어로요. 네. 그럼 이것도 심하다. 20배만 하자 그러더라도 그냥 6천이잖아요. 6천이죠. 네, 요거 620. 그러니까 그 뭐 계산법은 쉽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건요. 네. 네. 여기까지가 좋은 얘기였고 네. 약간 굉장히 좀 듣기는 좋지만 사실 잠깐 자세히 보면 안 좋은 건데요. 네. 너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다까지 빅3가 너무 큰 게 아닌가. 시장이 거의 빅3가 움직였기 때문에 네. 나머지 기업들은 정말 다 하락하는 모습 보였다. 그래서 이제 맞아. 뭔가 좀 우리 위원님이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다양화를 가져가신 분들이 네. 왜 내 건 못 가냐 하는 건데 네. 봤더니 정말 못 갔어요. 올해 일주일 동안의 모습인데 네. 빨간색의 대략 쪽 한 60%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통 보유하시면 네. 이번에 만약에 빅테크 아니었으면 네. 재미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빅테크 더하기 옆에 있는 비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일랄리라든지 아니면 정말 못 갔던 하루가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좀 마음이 아팠죠? 아, 자 여기서 부산 잠깐 계속해서 예, 예, 예. 아 제가 하도 우리 같이 방송하는 거는 매일 하긴 하잖아요. 네네. 예, 예. 예. 그때부터 제가 뭐라 그랬더니 우리 모든 여기 오신 분 몇 분 정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지금 몇 분 오셨죠? 지금 몇 분 오셨죠? 한 480분 정도 되시는데요. 네. 예. 우리 부사장님을 위해서 짝짝짝 한번 써주세요. 짝짝짝 부사장님을 위해서. 왜? 부사장님 바뀌었어요. 네. 오늘도 아마 최고가인 것 같고. 네. 딱 보시면 제일 왼쪽에 하나 보일 텐데 그 얘기를 안 하시네 지금. 아예 그 뭐. 저는 맨날 그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부러 굳이 말 안 하는 거 뭐야? 그렇죠.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이것만 보면 안 되지. 넓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네. 거의 붙어 있을 겁니다. 시총이 아마 3.2몇조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 사실은 뭐 누가 1등해도 문제 없다. 근데 이제 네. 뭐 너무 몰려있는 게 단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잠깐. 위원님이, 네. 예, 위원님이 얘기했던 겸손은 잃지 않겠습니다. 예, 겸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부산이 겸손하시고, 제가 그냥 네. 부사장이 모시고 가는 입장에서, 엔비디아 네. 9% 사상 최고가 끝냈습니다, 오늘요. 예. 네. 저는 이것만 오실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요. 네. 예, 애플도, 이거 뭐 좀 올라가는 분들도 오늘도 조금씩 다 쉬었잖아요. 네. 예, 네, 그렇고요. 근데 보시면, 어찌 보면 만약에, 예. 네. 맞습니다. 이런 종목이 못 가면 네네. 지수가 더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라일리. 예. 아, 이거 부산님 이것도 보셔야 돼요. 오른쪽도 좀 보세요. 예. 근데 오른쪽까지 가다가 여러분들 주목하는 게 있는데 예. 이것도 잠깐 봐주시고요. 예. 색깔이 좀 탁해서 그렇죠? 이것도 봐주세요. 예, 코스트코 플러스 1.65%였습니다. 예. 이것도 좀 봐주시고 이것도 좀 봐주시고 예. 아, 이렇게 안 닦아놓는 건 좀 봐주시고 그죠? 네. 안타까운 것도 있다. 예. 네. 그리고 또, 작지만 이것도 있다. 이거. 예. 네. 네. 보인도 있군요. 예. 네.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다음 그림은 그래도 어쨌거나 매그7에 대한 이 증거율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보면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약간씩 그 1분기도 50%, 그렇죠. 2분기 28% 하다가 네. 마지막까지 두 자릿수 유지하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매그7의 덕을 보고 있다, 우리는. 네. 그러니까 뭐,
비테크 올라가는 게 약간 좀, 배가 아프지만, 배가 아프지만, 별로 시장을 지수를 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나쁠 필요가 없고, 다만 나머지 493개 종목은 4분기가 돼야지만 올라온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이제 논란이 많죠, 지금. 예, 노래 많은데, 이것도 만약에 금리가 또 이렇게 한번 내려가고 이러면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하여간 지금까지 모습이니까 꼭 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정도만 해도 같습니다. 이제 행복하고, 예. 근데 이제 전체 평가로 보면 여기다 잠깐 더 올랐을 수도 있고, 내년에 그렇죠. 이게 다시 벌어집니다, 또 내년에 되면. 아, 또 벌어집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빅테크가 지금 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요. 빅테크가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기업이다 보니까, 단점이 별로 없어요, 진짜 제가 봐도. 네,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아로미님은 되고. 넷플릭스도 올랐어요. 맞아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올랐죠, 올랐습니다. 넷플릭스가 봤더니 뭐, 스트리밍 업계에서는 당연한 1등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러니까요. 압도적 1등이니까, 맞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서 보고 있는 지수도 역시 계속 나흘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옆 밑에 있는 테크는, 예, 지붕 뚫고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 예, 엄청 올라갔다는 거. 지붕 테크가 뚫고 일 하이킥.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테크 혼자서 거의 올라간 거 아닌가, 주가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 하지만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아직까지 공포입니다, 공포. 38. 이거 왜 이런 겁니까, 형님? 근데, 이게 왜냐면, 잠시 후에 지금 수치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올라간 것보다 내려간 게더 많은 거예요, 지금요. 맞아요. 첫 번째. 정확하고요. 우리가 시장을 자꾸 전체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걸좀 많이 갖고 계신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 네. 미주민을 보신 분들은 어찌 보면 행복하죠.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미주민을 보신 분들은 뭐 한국 주식 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행복하고 미국 주식 중에서도 다양한 걸 하시는 분보다는 저희 미주민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행복하죠, 솔직히. 그건 뭐그 우리가 어디 가서 떠들 건 아니지만 그냥 그건 인정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냥 아무리 네. 겸손하지만 인정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예. 네. 그 정도는 얘기해도 그렇죠. 욕은 덜 먹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올라간 것보다 떨어진 게더 많은 겁니다, 지금요. 그런 거죠,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위에 그림이 예, 52주 신고가보다 신저가가 더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 바로 이거. 그죠. 근데 사실은 지수가 좋은데 실제 내용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게 그 얘기죠, 지금. 그래서 너무 빅테크에 대한 좀 우리가 너무 믿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큰님이 일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래쪽은 뭐냐면 거래가 감소합니다. 거래가. 그러니까 거래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데 끝나면 비트코인 올라가요. 상승은 끝납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 보시게 되면 여전히 공포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지금은 시장의 과열 얘기하면 좀 이른 게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단계가 또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다시 확산되면 또 지수가 또 추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림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번 주 일정에서 중요한 거는, 예, 수요일날, 준틴스, 놉니다. 아, 갑자기, 참, 위원님, 우리가 수요일날 놀아본 적이 거의 처음 아닙니까? 가끔 있죠. 왜냐면 이렇게 가끔 그 있습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있고 예. 아니면 웬만하면 이제 그 월요일날 놀잖아요. 그렇죠. 눈 붙여주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날짜 따라가는 게 독립기념일이라든가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설날 같은 거 일요일에 할수 없잖아요. 예, 네, 이제 그렇죠. 준티스 같은 것도 이제 나름 이제 중요한 거니까 예, 네, 6월 19일 날 중요한 거죠. 노니까요. 참고하시고, 다행히, 이번 돌아온 주에는 별로 중요한 지표가 없습니다. 네, 편하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부사장님 참. 예. 네. 부사장님 지난 주말에 토요일날도 그래서 외식하셨어요? 가족들 데리고? 했죠? 했습니다. 예, 오늘도 했습니다. 예. SBS 출연 기념으로 네. 김프랑스아님이 식사하시라고 쏘셨습니다. 예, 우리 김프랑스아님. 아, 감사합니다. 밤에도 오시는데 참 힘드시게 합니다. 우리 김프랑스아님이 그 처음부터 성정모 연구원의 지지자였죠. 지지자. 열렬 지지자. 혹시 예. 아시는 분? 제가 이제 했더니 모르는 분인데 되게 좋아했고 지금도 아마 열심히 응원하고 계신 분 알고 있습니다. 예, 대박 하나 고맙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예. 성정모, 노아님도 2,500원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정모 연구원이 진짜 대박인데, 예. 이 친구가 대전에 사는 거 다들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다 알고 있죠, 다 이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저희 미주민 시작한 지한 3, 4일 만에, 3, 4일 만에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에? 그 아파트에서, 한달 됐겠죠.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사장이 방송 처음에 나와서 1년 동안 아는 척 하는 사람 없었죠? 없었죠. 저는 지금도
1년에 한두 번 만났나 말까 말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같은 아파트 사시고 대형 엠모 증권사, 대형 엠모 증권사 MM, 예, M. 엠모 증권사 그 지역, 그죠? 지점 있잖아요. 요즘 예, 센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 지역 센터 센터장. 아, 센터장? 아, 대박이야, 대박. 그 친구 저러다가 스카웃되면 어떡해? 스카웃되면 어떡하죠? 큰일 났는데? 예. 하여간 대박, 뭐. 대박이다. 대박이네요. 예. 어디 가서, 그러니까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죠. 뭐, 무단횡단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에어컨 켜셨어요? 방에? 에어컨 아직 안 켰어요. 와, 허락을 못 받아갖고. 아, 몰래 켜. 어제 밤부터 지금 못 킵니다. 어제 밤부터. 밤엔 안 켜죠. 아, 밤에도 더워. 아니, 더워갖고, 하여간. 네. 그렇고요. 네. 자, 이제 실적 일정은 거의 끝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업이 하나 보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엑센추어. 아, 엑센추어. 엑센추어가 목요일에 있는데 나 왜 그런지 알지. 아, 주가를 너무 심하고 EPM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IT 지출이 아직까지 잘 안 된대요. 기업들이 참. 예, 못 한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실적은 거의 뭐 안 좋을 걸로 보이고 얼마나 반등할지 바닥을 찍을지가 관건이니까 그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직까지 닫아 있는 네. 닫은 레스토랑도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레나가 있고요. 어른. 네, 레나 지금 레나. 레나는 네. 원래 시장 좋은 기업이니까 그렇죠.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검문 검색 한번 해도 될까요, 부사님? 예. 예. 우리도 또 제 컴퓨터에 엔비디아가 있다는 걸 확인해 주잖아요, 내가. 잠깐 왔잖아. 뭐 네, 설정 어떻게 좋아요. 뭐 하게 업데이트하라고. 네. 잠시 검문 검색 있겠는데요. 좋아요, 네. 구독, 알림 설정 좀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요거 좀 말씀해 주세요, 부사장님. 네, 예. 네. 저희 6월 달은 네. 미국시 비치다 TV 멤버십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네. 해지 금지의 달로 정했습니다. 해지 금지의 달, 유지의 달로 정해갖고 아마 다음 이벤트는 유지의 달. 다음 달은 유지의 달입니까? 유지의 달 할 거니까 네. 조금 뭐 필요하신 분들은 컨텐츠 이용도 가능하지만 제가 보기에 약간 도네이션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네. 많은 분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예, 부사장님 오늘 진짜 그 외식할 때 그냥 좋은 거 드세요. 예, 성현님이 예, 성현님이 예, 예. 2만 원.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미줌이 네. 저희 카페 좀 해주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그 네. 카페에 가입하시면 그냥 네이버에 치잖아요. 네. 그러시면 진짜 잘 오셔야 돼요. 뭐 35만 명짜리도 있고 16만 2만 5천 명짜리도 있는데 저희는 아주 카티지잖아요. 오막 네, 그렇죠. 오막살이 같은 아주 조그만 집이기 때문에 2만 5천 명짜리 오셔야 되고 저희는 미국 주식에 진심인 사람들만 모여있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님도 예, 예. 노아님 감사합니다. 자꾸 주십니다. 이 카페 관련해서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네네. 지금 미국 주식이 답이다는 카페가 생겨갖고 혹시 아, 그럼, 이제 그런 예, 카페가 또 있어요? 출판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왜냐면 이제 너무 네. 약간 장우석 이왕령을 떠올릴 만한 그런 카페여갖고 약간 한번 좀 보고 있다. 네. 지금 제재를 좀 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그렇죠. 미국치 답이다 하면 책이 저희 책이다 보니까 네. 약간 오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제일 헷갈리면 네. 카페 오면 사진이 있잖아요. 두 장, 두 명 네. 사진. 네.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네. 좋은 현상. 어찌 보면 또 좋은 현상이죠. 뭐 부사장이 그렇죠. 인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먼 거 반에 오셨습니다. 윤희님 네, 감사합니다. 유니님, 고맙습니다. 세롬님이 또 주셨습니다. 네. 아, 부사장님. 네. 오늘 너무 부자되네. 네. 아, 그리고 매일 새벽에 60초 마감 시향을 업로드하고 있고요. 유튜브 쇼츠랑 인스타그램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있겠고요. 오늘 벌써 올렸습니다. 혹시 오늘 오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벌써 하이넬님이 벌써 오셨습니다. 그거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요런 겁니다. 요런 거. 네. 그래서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아 약간 쪽팔리게 3,900명밖에 안 돼. 인스타그램에 멤버가. 이러다가 미국 주식이 답이다가 열심히 예쁜 여자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섹지하게 하면 갑자기 3만 명 되면 억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3,900 좀 많이들 인스타그램 60초에 끝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제가 오늘 있었던 걸 잠시 설명드리고, 한 9시, 늦어도 9시 한 40분 정도, 45분부터는 오늘의 네. 메인 주제인 월간 미침에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들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한 주를 정리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거 가장 컸잖아요. 네 가지 항목이 모두 다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거. 그러면서 S&P 500과 나스닥이 앞서 실명된 데 크게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하루 이틀 동안 보면 딱 이런 흐름. 그리고 S&P500 오늘 이제 사상 최고가 쭉 가다가 0.04% 약간 모자란 거 기억하세요. 예. 아, 그렇지만 사상 최고가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4월 15일이고 첫 4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4일 연속. 하여튼 좀 재미없죠. 나스닥 예.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 그죠? 나스닥 100도 사상 최고가. 나스닥 100은 본, 다만 이제 나스닥은 전체적으로 RSI가 75, 78까지 갑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심한 느낌이 있다 없다? 좀 심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굳이 따지자 그러면 약간 시장 멈칫하게 한 거 보면 우리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생각보다 약간 또 좀 처지게 났어요. 처지게 났어요. 딱 이런 느낌이죠. 시장이 72 정도 예상됐는데 72요. 예상됐는데 물론 이게 중간치인데요. 65.6이라서 약간 떨어지게 났습니다.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10년물 금리는 또 쑥 떨어지는 4.28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2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부사님 말씀인 게 이거거든요. 지금요. 사상 최고가가 이번 주에 간 거는요. 사상 최고가가 간 거가 10%가 안 됩니다. 오늘 같은 거 혹시 몇 개인지 혹시 세보신 적 별로 없으시잖아요. 못 봤죠. 오늘 그러니까 죄송. 52주 최저가만 보더라도 52주 최저가나 사상 최고가를 보더라도 오늘만 하더라도 52주 최저가가 최저가로 간 거가 최고가 간 것보다 더 많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고요. 지금 시장은 제가 아주 간단한 영어만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최근의 시장을 보면 더 퓨어 더 라저예요. 예, 딱 여기 나오거든. 더 퓨어 but larger. 딱 이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올라간 주식이 더 적고 올라간 주식이 더 큰 주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부사장님 설명했던 그 맵에서 왼쪽 위가 다 빨간 그 초록 올라가고 나머지가 지금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요. 아, 딱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죠. 딱 그런 느낌. 제가 지금 S&P 봤더니 네. S&P500에서 네. 올라간 종목이 27%, 빠진 종목이 네. 13%로 와 네. 진짜 네. 빠진 게 3배가 많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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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는 보합인데 엄청 지금 심해요. 이 격차가 너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요. 네. 52주 최저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 오늘 16개가 52주 최저가고요. 최고가는 6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야. 예. 네. 그니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넷플릭스, 롤린스는 저거잖아요. 바퀴벌레. 네. 맞죠? 그쵸. 예. 네, 아, 맞습니다. 저 부사장님, 저는 이런 거는 관심 없는데 네. 부사장 때문에 많이 알았어요. 네, 네. 롤린스. 네, 네, 이런 것들. 리제너럴 파마세티, 세큐티컬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왼쪽은 다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그 격차가 많이 심한 흐름이 되겠고요.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거? 이런 거. 신고가인데. 네, 신고가인데. 예, 예. MGK 같은 거예요. MGK 같은 거? MGK, 메가 캡 크로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시장을 설명해준 아까 말씀드렸던 딱 이거. 더 퓨어, 더 라저. 더 퓨어, 벌 라저. 더 적지만 큰 거. 장애 큰 거.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보면 한국보다 미국 훨씬 크잖아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설명해주는 딱 ETF가 하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MGK를 좀 좋아하고 많이 갖고 있는 걸 떠나서 지금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ETF는 딱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이게 갖고 있을 뿐이죠. 좀 예전부터 메가캡이란 말에 꽂혀서 저는 갖고 있을 뿐인데 여기 시청자분들 오늘 724분 오셨지만 혹시 여기서 MGK에 한 줄라도 갖고 계신 분 한번 1번 쳐보세요. 제가 봤을 때 엊그저께도 한번 저희끼리 간단히 설문조사 해봤더니 MGK 갖고 계신 분이 여기 저희 시청자 중에 그날 보신 분 중에 한 25%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0분 중에 150분, 200분 정도는 MGK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희 미주미 미국 주식에 미치다나 미주미 물론 뭐 대표적인 거는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태양이신 우리 장우석 부장님이 엔비디아를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메가캡 그로스가 지금 시장을 선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시장이 지금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요. 근데 이 영원히 가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의 시장은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걸 또 좁혀보면 7개로 가는 게 맥스잖아요. MAGS. 이거 무슨 사상 최고가 또 가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의 현황을 설명드립니다. 시장의 현황. 네. 네. 그런 거예요, 지금요. 또 하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가, 금리는 내려가는데, 저는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도 내려갈 거라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금리가 지금 내려갔잖아요. 일주일 내내 전체로 내려갔는데, 하루 쉬더니 달러가 또 올라갑니다, 지금요?
또 올라가요, 지금. 이게 이 측에 미끼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현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현상. 예. 그러다 보니 부사님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가 지금 1등, 2등, 3등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오늘 또 마이크로소프트 1등 먹었거든요. 보시면 이제 부사님 이겁니다. 이게 보시면 아까 3조 2,400, 맞아요. 3조 2,500, 3조 2,800. 이거 전부 다 합이. 아, 이게 큰 거고, 500억 달러 차이입니다, 500억. 야. 예. 이거 월요일 날이라도 당장 엔비디아가 또 사상적 1등 갈수 있어요. 그렇죠. 당분간은 이거 세 개가 진짜 군웅할 것일 텐데, 이게 더 독보적으로 갈지, 애플이 좀 떨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 이거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의 대부분이, 직접 간접적으로 엔비디아의 고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물론, 아람코는 모르겠어요, 아람코는. 예. 벅스에서는 뭐 간접적으로 다 하는 거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엔비디아의 고객이라는 게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예. 박 부자님이 또 만원, 부사님. 예, 고맙습니다. 부사님, 오늘 좀 좋은 거 드세요. 아, 좋은 거요? 오늘은 몸보신지 한번 해볼까요? 뭐, 저기, 몸보신? 삼계탕? 예. 삼계탕. 예. 삼계탕도 요즘 2만 원이잖아, 예. 2만 아, 무조건 2만 원이죠. 원. 2만 원. 아씨. 예. 나 눈치 기본. 보냐고, 나 18,000 먹었더니, 전화 부사장 항상 제일 나름 저렴한 거, 제가, 직원들은 예. 2만 원짜리 먹죠. 느끼죠? 뭘막넣걸 먹더라고요. 뭘넣 걸. 아, 그냥 장만 진짜. 먹으면 되는데. 아, 진짜 부사장 저는, 예. 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제일 저렴한 거 하는데, 아, 아, 우리 안동호, 허피디 이런 친구들 항상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걸 먹어. 예. 대박이 대박.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 예. 예. 지금 시장이 이렇다는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 한 건데요. 지금 저희 이 764분 지금 보신 분 중에서 보시면 하나도 없는 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중에 그 하나도 없는 분들은 14%가 여전히 계시는 거죠. 아, 아쉽지만 14%. 계시고 예. 있겠고요. 세개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애플을 갖고 있는 분이 해갖고 21%. 그러니까 나머지 보면 역으로 79%는 최소한 엔비디아를 한주 이상 갖고 계신 거예요, 계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부사장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돈을 버신 거죠, 지금. 예, 네, 그죠? 아, 노아님이 또 주셨습니다. 딱 이런 거. 이게 지금 시장의 현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모든 것의 출발이 이제 챗GPT 런칭이었다는 거를 오늘 누가 하나 썼더라고요. 아, 비스포크에서 썼더라고요, 이 얘기가. 아, 비스포크. 그러니까 만약에 챗GPT라는 게 없었으면 지금 5,400이잖아요. 네. 5,400이 아니라 4,200 정도밖에 안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없었다 그러면. 근데 그거를 이유를 보여주는데 딱이 그림 한 자로 끝내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5,400이라는 지금 현재 그림이잖아요. 예. 2022년 11월에 처음 챗GPT가 오픈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얘기한 거가 이 작년 2월이었어요. 네. 근데 2022년 11월 시점부터 시작해서 딱 그림이 세 개가 나옵니다. 요 초록색 있죠? 예. 초록색은요. 어떤 그림이냐면, AI 스틱에 멀티플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AI 스틱에 멀티플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었다 그러면, AI면 출발하고, 그럼 5,100? 요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5,000, 요 정도. 네. 그러니까, 주가가 그 당시에 멀티플이 유지했다 그러면 5,000인데, 그 AI 베스킷에 들어간 것들이 멀티플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딱 요거는, 여기, EPS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EPS가. 그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엔비디아가 EPS 엄청 올라갔잖아요. 엄청 올라갔죠. EPS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4,400, 4,600 정도밖에 안 되고, 딱 요거는, 예, 챗GPT 그게 없었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한4,40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끌고 간 거에 첫 번째 이유는 샘 엘트만 때문에 그런 거죠. 엘트만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냉정히 보면, 이 그림으로 보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황근자님, 2만 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제가 보면은 실제 챗GPT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장이 엄청 기여도가 크네요, 바로 보니까. 그거죠, 바로 그거죠. 와, 진짜 여기에 이렇게. 가장 큰 혜택을 본 거는 누구다? 엔비디아. 엔비디아죠, 예,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 운빨이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예. 열심히 했지만 운빨이. 엔비디아하고 최근에 덕을 본 것은 예,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습니까? 뭐죠? 뭔지 모르세요? 아, 퀄컴? 그게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오래만 부산에서 짜고 친거 따위인데. 아니, 짜고 친거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잘 모르셔 그렇죠. 이걸 갖고 원고도 부사장님 이걸 원고를 본 적도 없고 안 보고 그냥. 안 보고 저희 하는 거거든요. 각자 한걸 제가 합쳐 갖고 지금 하는데 대박입니다. 그게 엔비디아예요. 올해 엔비디아가 16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작년만 올해 아이 엔비디아 너무 올라서 못 샀던 분들이 있고 에이 한번 속는 세계 치고 한 주를 사신 분은 160%가 본 거예요. 올해 첫날부터 해갖고. 예. 근데 많은 분이 말씀하신 퀄컴도 있고 브로드컴도 있고 슈마컴도 있는데 이 아래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브로드컴이고 또 하나는 제가 한 달 반 전에 공식적으로 여태까지 그냥 계속 까다가 이거 예. 좋은 회사입니다 했던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마이크론이죠. 예, 그렇죠. 예, 마이크론. 예. 야, HBM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가. 네. 대박이죠, 대박. 예, 네, 대박이죠. 특징 좀 바로 가겠습니다, 특징. 예, 예, 예. 어도비가 난리가 났죠. 예, 네, 난리 났습니다, 어도비. 어도비 난리 났다는 건 저희도 어도비 연 구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예, 네, 그리고 저희도 입주하고 네. 있죠. 예, 네, 입주하고 네. 있죠. 어도비가 난리가 나갔고, 지난번에 3개월 전에 실적 발표하고 매롱됐던 것만큼 일단은 갭이 나면서 오늘 갭 반등을 했어요. 앞으로 올라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3개월 전에 갭 하락, 이번에 갭 상승.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 오늘 하면서 최소한 8군데가 예, 목표 주가가 올라왔어요. 딱 목표 요 날부터 요 날 14일이잖아요. 이게 다 목표 주가가 예. 올라간 겁니다. 투자기관 하나 올린 게 있겠고요. 6월 초부터만 하더라도 계속 목표 주가 내리던 겁니다. 3개월 전 어땠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주식 시장은 실적 발표 이후가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적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 딱 3개월 전 어땠니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딱 지난번 실적 발표한 날은 이랬어요. 아우 시뻘겋네요 그냥. 다 시뻘겋어요. 딱 요런 느낌. 딱 요런 느낌. 보잉이 오늘도 또 떨어졌는데 오늘은 또 이번에 또 뭐 가짜 티타늄을 요번에 썼다는 애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에어버스 그런 또 의혹이 있나 봐요. 티타늄인데 뭐 가짜인지 뭔지 뭐 모조품인지 뭔지. 그래서 오늘 또 떨어지는 모습이죠. 아 참. 하여튼 보잉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배당 재개할 때 사시면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쇼피파이가 오늘 또 투자 개념 상향되는 모습이 있었네요. 좀 올라가는 모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테슬라. 이제 그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이 우리 또 30조 달러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30조 달러? 와. 30조 달러. 30조 달러면 저 얼마입니까? 30조 달러면 지금 전체 시장이 50조 되나? 전체 시장 45조 달러 정도 45조. 걸려? 그러니까 네. 그 절반 이상 간다는 얘기죠, 뭐.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게 없고 우리 또 우리한테는 안동호 천재가 이거 어저께 다 설명했잖아요. 네, 다 했습니다. 네, 계산했습니다. 좀, 네, 계산했으니까 네.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뭐 테슬라건 엔비디아건 결국 하나라고 있어요. 실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 어저께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에서 그 또 조금 반등했던 거 또 좀 내려가면서 어제 오늘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ETF만으로도 충분하다. 저희가 하여튼 부사장님도 있고 저도 하도 부사장님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7월부터는 뭐 이 주말 라이브 할 때 잠깐 코너 속에 코너를 하든지 해갖고 월간 ETF라는 거 조금씩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아 월간 ETF 좋죠. 네,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ETF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관점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오늘 S&P 500 좀 내렸잖아요. 0.04%. 예예예. 예. 근데 하여튼 ETF라는 게 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칠 준비하세요. 부사장님도 박수 치시고 네. 저도 박수 치시고 여기서 S&P 500을 추종하는 아니면 QQQ 뭐 QQ 당연하고 S&P를 추종하는 우리나라 무슨 코덱스가 됐건 에 뭐 키움이 됐건 타이거가 됐건 SP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S&P 추종하는 ETF 0.01주라도 있는 분 모두 1번 한번 쳐보세요 지금요. S&P를 추종하는 모든 분들 오늘 SPLG, SPY 부 다 조금이라도 올랐습니다, 오늘요. 야, 희한하네, 이게. 예, 지수는 밀리더라도 이것도 올라갔어요, 오늘요. 와. 뭐가 됐는지 모르시겠죠, 뭐. 예, 뭐, 배당이더라, 뭐. 하여튼 모르지만 다 올랐어, 하여튼 예, 어떻게 됐건. 예, 예, 예. 근데 다 똑같습니다. SPLG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월요일 날, 오늘 열리지 않지만 월요일 날, 우리 여러분들 그 갖고 있는 한국 증시에서 하는 것들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치고. 예. 부사님도 사상 최고가. 네. 우리 부사님도 우리 우리 또 강제로 가입된 우리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SPLG. QQQM 그 당연히 사상 최고가. 네. 그죠? 대박이죠. 맥 그리고 이런 지수는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맥시멈 드라우다운만 이해하시면 제발 막연한 불안감만 극복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전체 제목인데 다시 한번 확인드리자면 여러분들 어떻게 주식 지수 투자하실 때 보면 자꾸 현금 때문에 못 쫓아가는 거거든요. 현금 비율을 자꾸 갖고 가는데 이 표는 진짜 여러분 저장해 두셔야 돼요. 1980년 이후 작년까지요. 맥시멈 드로다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연중 1년 동안의 최고치 대비 평균 하락폭이 마이너스 14.2%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2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상 최고가라고 겁나지만 여러분들이 지수를 사시면 올해 지금부터 한14.2%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 각오하시면 그냥 지수를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주식 가시면 안 되고 마이너스 14%. 이게 말이 되는 게 그냥 1년에 1.2회 정도, 10개월에 한 번씩 10%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14.2%가 상식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14.2% 정도의 맥시멈 드로다운만 개념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불안감의 평균 수치가 14.2%가 떨어질 수 있다 없다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 드렸고요. 이것도 기록이고 위원님 그 네. 2% 이상 하락 없는 것도 지금 꽤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죠, 지금. 하루 2% 하락 하루에요. 하루에 2% 네, 하루에. 하락이 없는 것은 지금 거래일수로 370여 일이니까 거의 와. 2년 돼가죠, 2년. 야, 진짜 너무 튼튼해갖고, 아까 말씀하신 평균 14.2%가 와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위원님. 하여튼, 시장도. 하락하면 안 되는 나이가. 네, 그러니까 네, 막연한 불안감은 마이너스 14.2%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네, 솔직히. 테크비. 테크비. 오늘 또 사상 최고가 똑같습니다. 이건 진짜 부사님 박수죠. 전 부사님이 알아요. 이거 오늘 사상 최고 겁니다, 이거? 모르셨죠? DJRW. 대박이다, 대박. 위덤 트리에 감사 인사를 보내겠습니다. 위덤 트리. 그러니까. 헌정이죠, 헌정. 디비던드 플러스 그로스. 같이 가는 거. 그래서 퀄러티가 있는 디비던드 그로스. 그러니까 보통 5년 이상을 최선을 잡고, 그 다음에 퀄러티 지표가 같이 들어가는 거. 근데 이게, 하여튼 오늘 사상 최고 겁니다. SPGP. 전 이게 가장 매력적인 또 ETF 중에 하나 보고, 이거 말이 되는 거. 예. 사상 최고가까지는 한 5달러 정도 부족한데요. 이게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예.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 오잼이요, 오잼. 아, 오잼. 약간 지로. 예. 테마성, 그 섹터별로 있는 걸 보면. 이런 것도 있다. 보여드리겠고. IGM 오늘 뭐 이런 게 상당히 강력하죠, 지금. 테크. 예. 확장형 ETF. IGM 사상 최고 오늘 또 가고 있습니다. IGM,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 이번, 지난주까지 많이 내렸다가, 이번 주에 오라클 비롯해서 다시 많이 반등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또 괜찮아 보이고요.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일부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5분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이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부사님? 이 주식? 이번 주 내내 또 고점에서 약간 쉬어갖고, 야, 이렇게 또 올라가면 이것도 확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시면 많아요. 또 이게 PR이 52배입니다, 오늘이요. 아! 고퍼! 고퍼 아마 알죠? 고퍼. 네, 고퍼.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네, 정답은 코스트코. 아이고,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왜냐면 이제 이 정도 고가 중에서 퍼가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 네, 미치는 거죠, 코스트코. 어저께도 한몫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어저께도 갔다 왔죠. 2시 반에. 네. 아이고, 진짜. 네. 너무 일조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일조. 대박이죠, 대박. 네, 코스코. 까지. 예. 오늘 주말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에 응원회원으로 가입하면 좋은 이유 세 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일 누구보다 빨리 이항영 위원님의 전일 장마감 시황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 밤 장우석 부사장님의 미주미 주도주와 안동우 이사님의 미주미 매운맛 주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려 300개 이상의 응원회원 전용 특강 영상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의 응원회원이 되어보세요.